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지금 새벽 2시가 다 돼가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다시 켰습니다. 잠이 안 와가지고 잘잘줄 알았는데 어제 너무 낮잠까지 자버려서 그런지 매일 3시간 자는 사람이 잠을 좀 낮잠을 많이 잤더니 6개월 만에 잤거든요. 그랬더니 잠이 안 와요, 지금. 계속 켰는데 오늘 주제는요. 강형욱이냐? 유흥종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네스냐? 이 초크체인이냐? 이걸 주제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좀 답답해가지고요. 금방 이제 원래 제가 남의 영상 잘안 보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본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저 강형욱 보도TV도 본 적이 별로 없는데 몇개 뜨는 거 보니까 좀 황당한 게 많았는데 또더 보다 보니까 어? 이런 면도 많아요 또. 아 걔를 잘 이해하고 있구나. 어 이거 좀 다르구나. 어 이건 왜 이렇게 생각하지? 이건 아닌데 이런 것도 있고 다못 봤어요. 부분적으로 보고 전체를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개통령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용종 소장님 영상도 제가 사실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그 원래 뭐 저희가 남의 영상 볼 일이 없죠. 저희 전문가들끼리 대화를 하는 거죠. 늘. 그 일반 초보자들 가르쳐주고 전문가들끼리도 대화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배우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는데 서로 자기 스타일 또 다른 스타일 또 공유도 하고 볼 일이 별로 없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그 간단한 초코체인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이렇게 초코체인 설명. 근데 하네스냐 이제 초코체인이냐에 따라 이게 사람들이 댓글로 이렇게 막 장난 아니게 싸워대요. 주로 보면 이제 강형욱이 막 이렇게 그 개통령이라니까 이제 원조 개통령이 이용종 소장을 찾아가가지고 그 댓글러들이 막 댓글을 들어서 악플을 달더라고요. 뭐 강형욱의 문제, 이용종 소장님의 문제는 아니죠. 댓글러들의 문제죠. 그렇지 말고 좀 제대로 알아야 될것 같아서 뭐 영상도 안 봐서 어디서 문제가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그러니까 이용종 소장님이 설명하는 게 제가 금방 봤는데 제가 강아지 영상 올리다 보니까 연계돼서 자꾸 떠요. 그러니까 이제 보게 됐어요. 강형욱 보듬TV도 그래서 연계돼서 몇개본 거고 계속 올라오니까. 그 이전에는 뭐 그런 거 대해서 볼, 영상 안 찍을 때는 볼 일이 없었어요. 다른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다른 쪽에서 많이 올라오고. 근데 설명을 드리면, 이 초코체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요렇게 당기면 돼요. 요렇게 당기면 목이 조여서 큰일 나요. 이거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런 설명이 빠졌던 게 이용종 소장님 그 설명에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게 스르륵해서 느낌이 온다는 것도 맞고요. 근데 당기다 이렇게 당기시잖아요. 설명을 해주려고 이렇게 당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골든 리트리버로 이걸로 하는 거 보니까 그때도 이렇게 당기시더라고. 막 힘을 주진 않더라고. 근데 실제로 제가 사용할 때 이렇게 안 당깁니다. 그냥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면 끝나요. 손목에 느낌 안 와요. 이렇게 가면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줄을 이렇게 너릇너릇 넣지도 않고요. 그 정도 내려주죠. 올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손 느낌만. 손가락도 안 움직여요. 그 정도로 교육을 하지. 그걸 아마 어필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경력이 많으신데 어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거든요. 걔를 리드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필하려고 한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냥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잡죠. 이렇게도 리드가 돼요.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리드가 돼요. 팔꿈치를 움직이지 않아도. 그렇지만, 쓰는 방법을 초보자한테 가르쳐 주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지그시그 당기는 모습이 나왔을 거고, 그게 학대로 보였다고 생각하는 댓글로도 있나 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설명했잖아요. 이용주 소장님이 스르륵으로 미리 안다고. 근데 일반인들이 써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걔도 데리고 산책도 제대로 안 해본 사람들이, 이 댓글 악플을 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느낌만 주면 돼요. 그렇게 편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제자들 가르칠 때뭐 때문에 혼내냐면요. 이 초코체인을 채우고도요. 이게 손을 이렇게 끄떡끄떡거리지 마라 그래 제가. 저는 이렇게 특정 기간 특정 교육을 시키는 그런 훈련사가 아니잖아요. 강형욱 씨나 이용조 소장님처럼 그 개월수의 아이들을 맡아서 그 개월수의 훈련을 주로 시키잖아요. 기본 복종 훈련들. 요새는 훈련이 안 하죠.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훈련도 다 시켜야 되죠. 성장도 해도 브리드니까 입장이 틀려요, 전혀. 훈련 기본이고 또 사냥견도 훈련시키니까 사냥견도 입장이 완전히 틀려요. 그런 훈련은 당연히 기본이지만 또뭐 고천이라겠지만 더 다른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예를 들면 그 애들은 유치원 교육을 좀 제대로 잘 가르쳐야 되고요. 제가 또 유치원 교육도 해야 되지만 대학원생 교육까지 시켜야 된다고요. 그게 뭐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유치원 교육을 잘 시키는 것도 중요하죠. 그 부분을 대충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다른 교육에서 문제가 오거든요. 그 분야를 좀 특별하게 더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분야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팔꿈치를 흔들지 마라 그래요. 그냥 저는 쇼견도 하고, 브리더도 하고, 사냥견도 하고, 소형견, 대형견 다 해봤기 때문에. 이 흔들면요. 아니면 내 시선이 이렇게 다른 데 가면요. 그리고 줄이 이렇게 처지잖아요. 걔도 고개를 돌려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성견들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자유를 줘도 되고. 근데 배우는 강아지들은요. 그 이용종 소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끌어가려고 한다잖아요. 근데 끌어가는 것만이 문제가 서열이 바뀌어버려요.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서열이 바뀌어서. 그리고 그걸 끌려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자들을 가르쳐도 그래요. 이렇게 저희는 힘을 안 주고 스냅으로도 신호를 알려요. 개목에 충격을 안 줘요. 근데 제자들은 이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자꾸 지그시 땡기는 스타일이에요. 일반인처럼 확 땡기고 실험을 하지는 줄다리기를 하진 않지만 짧게 하더라도 땡기는 현상이 돼요. 걔가 땡기니까 땡기는 놀이를 한다고, 줄다리기 놀이를. 그러다 보니 힘을 더 쓰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혼을 많이 나요. 스냅으로 신호만 보내면 되는데 나중에는 한 2, 3번, 5분만 가르치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움직이면 따라와요. 그 사이에 뭐 충격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스킬이 부족한 거죠. 방법을 모르는 거고 제대로 못 배운 거고. 그리고 내 시선이 돌아가거나 줄이 늘어져 버리면요, 성장기 강아지들한테 뭐가 안 좋냐면 여기 고개를 돌리잖아요. 걸음을 걸을 때 이렇게 똑바로 안 걷고 이렇게 돌리면서 그러면 어떡해요? 어깨 삐딱해지고 몸이 삐딱해지고 삐딱삐딱 발목이 돌아가 버린다고요. 그런 문제가 옵니다. 서열도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막 끌어 당기잖아요. 목에 충격을 주기 좋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목에 충격을 줘서 아프게 만들어서 내 말을 듣게 한다. 아닙니다. 왜 그렇게 써요? 그냥 이 초크체인이든 어깨줄이든 멈추면 돼요.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스냅을 부드럽게 주면 좋죠. 근데 스냅을 부드럽게 줄 필요도 없어. 더 좋은 게 있어요. 멈추고 다른 방향으로 가면 돼요. 서열이 높다고 생각하는 개조차도 이 섰다가 뒤에 계속 윙윙 소리가 나니까 제가 이명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이 설명하다가도. 일단 멈췄다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멈췄다가 다른 방향으로 가면, 근데 그걸 시켜줘도 일반인들하고 또 전문가하고 또 틀려요. 일단 멈추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로 가요. 근데 걔도 딱 멈췄어. 근데 끌고 가면 멈춘 게 아니에요, 걔가.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딱 멈췄다가 걔가 멈추고 다시 내가 명령을 하는 거죠. 말을 안 하더라도. 굳이 말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른 쪽으로 가요. 그럼 그쪽으로 따라오겠죠. 몇 번만 그렇게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해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건 네가 결정을 하려고 하면, 의사결정을 하면 나는 멈출 거야. 너도 멈춰야 돼. 그리고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안 가고 다른 방향으로 갈 거야. 그걸 인식을 시켜주면요, 걔도 자존심 상해요. 기분 나빠요. 내가 일을 하려면 네가 일로 끌고 가고, 내가 모를 줄 아나? 그냥 네가 하는 대로 가자라고 합니다, 걔도. 근데 왜잘안 되냐면요, 가고 있는 걸 갑자기 트니까 억지로 방향을 바꾸니까 당기기 놀이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쓰냐가 중요하지. 초보자가 이거 막 당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목만 아픈 거예요. 아, 목 아파도 가죠. 걔들이 목 아프다고 안 갑니까? 당겨서 목이 아파도 가요. 그러니까 세게 콱 가죠. 그게 습관이 돼서 더 힘을 쓰는 놀이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린 강아지가 아니면. 어린 강아지가 확 당겨서 날려버리면 놀래 자빠지겠죠. 학대죠, 그러면. 자기들이 사용법을 모르면서 그렇게 막 와서 공격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네스 예를 들게요. 댓글 보니까 이렇게 봐요. 하네스로 목에 자유를 줘야지. 초크체인을, 목에 자유를 안줄 거면 왜 초크체인을 써? 개를 산책을 시켜야 하더라고요. 이용종 소장이 설명한 그 부분이 아니에요. 초크체인으로도 얼마든지 자유를 줘요. 고개를 움직이고 다 합니다, 이게. 이게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왜못 움직여요? 이게 굉장히 작은 개용입니다. 큰 개용은 이만큼 올라오거든요. 엄청나게 자유를이 생겨요. 내 손에도 줄이 길게 잡혀 있고. 합치면 한 2m 가까이 돼요. 근데 그걸로 왜 자유를이 안 생겨요? 자율적이죠. 자율적이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설명하고자 했던 건 이게 장점을 설명한 거예요. 자유를 줄수 없다. 이걸로 자유를 줄수 있다. 이게 목적은 전달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전람회나 영국의 크라프트 전람회를 보세요. 전부 다 초크체인을 씁니다. 헥사줄을 많이 쓰거든요, 저는. 더 가벼워요. 이, 잘 사가지 갖고 모질이. 근데 땡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만큼도 안 땡겨요. 그냥 손가락으로 신호, 이렇게 손가락도 신호 잘안 줍니다. 그냥 감이 알아서 와요. 그 땡기고 있으니까 그렇겠지. 아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다 따라옵니다. 그게 기술의 부족이고 사용법을 몰라서 그런 거지, 모르면서 욕하는 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용종 소장님이 설명하고자 했던 부분은 초보자들이 이걸로 어떻게 니들을 할수 있다는 장점, 훈련 방법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일부분을 설명한 거예요. 이걸로도 편하게 되고 자유를 줄수 있고 산책이 다 가능합니다. 고개를 땅을 냄새를 맡을 수 있고요. 근데 하네스 주 목적이 뭐예요? 그냥 끌고 가는 거잖아요. 썰매 타고. 썰매 끌기. 그러면 어떻게 땡길 때 어떻게 더 땡기겠죠. 당연히. 그 부분을 이용종 소장님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용도. 용도 설명을 한 거예요. 용도를. 근데 강용욱 씨가 뭐를 설명했냐면, 그건 믿어주는 초크체인은 자유를 줄수 없어. 목을 억압하게 돼. 전문가가 할 소리가 아니죠. 그 사용법을 제가 막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그거 보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학대지율이라고. 미국은, 영국은, 일본은, 전 세계 157개 국가가 그 이걸 다 쓰는데, 쇼에서도 다 쓰는데, 쇼리더로 쓰는데, 학대하면 이거 쓰겠습니까? 요즘에 도구쇼에서는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어떤 거 광고하는지 알아요? 목줄 선전하고 뭐 이런 거 선전 안 합니다. 개 선전 안 합니다. 개를 차에 태울 때 뒤에 좌석에 그냥 앉히지 말아요. 캔내를 넣어서 앉히라 이거예요. 어린이로 치면 이 아기들 시트 있잖아요. 안전벨트 매면 위험하니까
그 애기용 전용 시트를 착용을 해라는 거예요. 걔를 그냥 두면 브레이크만 날아가잖아요. 안전벨트 매면 걔는 위험해요. 캔맨에 꼭 넣어라 이거예요. 게지에. 그런 설명을 먼저 합니다. 그런 곳에서 다 이거 쓰잖아요. 왜 쓰겠어요? 그 이줄요. 이렇게 가는 줄인데, 이렇게 가는 줄인데 제가 걔가 끌어요, 만약에. 목으로 끌면 누가 아프겠어요? 걔 목이 아프겠습니까? 제 손이 아프겠습니까? 손이 아픕니다. 근데 왜 이걸 쓰겠어요? 내 손이 안 아프고, 내 목도 안 아프고,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쓰는 거예요. 하네스. 제가 쓰면 되죠? 이용종 사장님이 하네스 쓰면 되죠? 강용 씨도 하네스 쓰면 되죠? 왜? 걔를 리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초코체인보다는 다루기가 쉽지 않다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기 강아지한테는요,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우리 카페 손님이 닥스훈트를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구리가 심해요. 앞으로도 완전 누웠고, 옆으로도 완전 누웠고, 팔꿈치도 완전 돌아가고, 어깨까지 돌아갔어요. 뒷다리도 완전히 심하게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이게 자유를 주고 싶었어. 대세가 지금은 또 설수의사인데, 그때도 또 강영욱 또 대통령의 대세일 때 텔레비를 많이 봤나 봐요. 그래서 또그 하네스를 채운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산책을 많이 시킨대요. 운동을. 예, 다리가 굽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완전히 누워서 이렇게 걷는 개는요, 운동을 시킬수록 더 심해집니다. 우리 사람들, 그 여자들 하이힐에서 무지 외반증이 왔어요. 이렇게 엄지가 돌아왔어요. 운동을 해서 막 뛰면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해지죠.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구류가 심한데, 밖에서 운동을 그냥 하면 더 심해진다고요. 그럼 하네스를 채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율성이 보장이 되죠. 어깨에 있으니까 고개에 어깨까지 회전력이 많아지죠. 그럴 때도 더 무리가 온다고요. 근데 그는 자세도 봤어요. 사람도 다른데 쳐다보고 천천히 쳐다보고 손도 이렇게 가요. 줄도 이렇게 누르는 줄.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점점 운동을 시키면서 더 악화되고 더 심해졌다고요. 나는 분명히 산책 시키는 시켰고 그 줄을 쓰면서 썼어요. 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 누구 잘못이에요? 그걸 일반인이 모르는 사람들이 막 댓글 다는 것도 잘못이지만 전문가들이 제대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게 5분 안에 다 찍으려고 그래요. 아니면 3분 안에. 그래야 보니까 충분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종 소장님이 설명할 때 이거 장점, 초코체인 장점을 빨리 설명해서 그걸 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땡기는 모습이 또좀 나오긴 나와. 그 다른 채널에서 보니까 또 골든 리트리버 할 때도 이렇게 좀 땡기는 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오해를 막 불러일으킨 것 같아. 짧은 영상을 찍다 보니까 조금 더 길면 이걸로도 자유를 줄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세 교정할 때도 필요하다는 거. 설명을 할수 있는데 시간이 짧죠. 뭐 강영욱 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짧은 시간에 설명을 안 하다 보니까 초보자들이 땡기는 모습만 강조한 것 같아요. 잘 쓰는 방법을 설명하지 않고. 그 문제잖아요. 잘쓸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 용도가 있으니까 만든 거고. 이게 진짜 학대면 외국에서도 안 만들어요, 선진국에서. 그럼 하네스는. 아, 좋죠. 대세죠, 하네스가. 근데 성장기 개가 이렇게 구류가 와 있는 개한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건강한 개들도 있잖아요. 딱 발라요, 챙이. 그런 개들도 도시 시내생활 하는 개들 보면 다 어릴 때잘 돌아갑니다, 이게. 제일 문제가 지금 도시생활이에요. 시내생활. 바닥이 미끄러운 거. 타일바닥, 대리석, 그다음에 이제 나무바닥, 장판, 데코타일. 이것 때문에 다리가 다 돌아간다고요. 수십만 평의 호랑이를 데려와서 키우는 그런 공원에 가봐요. 생고기를 먹고 마음대로 초원에 뛰어놀죠. 그런데도 성장기인 호랑이들 보면, 사자들 보면, 발이 다 돌아가고 그치로 뭐냐, 이렇게 그래요. 왜 그렇게 했어요? 엄마 떨어져서 불쌍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조련사를 따라다니잖아요. 수의사를 따라다니고. 실내에서 생활하는 게 많아요. 실내에서 와서 밥 먹으면서 밥을 높여줘야 되는데 안 높여주니까, 수그리서 먹으니까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기름, 물 먹는 거 봤죠? 어디까지는 내려가요, 걔도. 더 내려가려면 발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 발목이 돌아가죠. 무지개 관점처럼. 발가락 돌아가듯이 발목이 돌아가 버린다고요. 식기를 높여야죠. 그 바닥이 미끄럽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죠. 그리고 뒷다리는 어떻게 해요? 세게 힘껏 차야 돼요. 혓바닥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뛰어요. 발톱으로 탁 튀죠. 그럼 헬스를 하나 치면 요렇게 아래 건 들고 마지막에 이렇게 쪼아주는 역할까지 해요. 이렇게 탁탁 튀니까 장근육과 대근육이 같이 발달을 해요. 장판에서는요. 러닝머신 뛰듯이 이렇게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근육이 발달할 수 없죠. 대근육만 발달하죠. 소근육이 발달 못하죠. 그러면 고관절이나 설계골에 위험성이 오는 거예요. 관절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힘을 쓰는데 장근육이 안 잡아주니까. 소근육이. 거기다 또 뭐가 있겠어요? 제자리 뛰다 보니까 발을 뒤로 쫙쫙 차면서, 이게, 사람을 치면 삼두근의 허벅지에 힘이 생겨야 되는데, 뒷허벅지 힘이 못 생기잖아요. 그 쭉쭉 뻗지 못하고, 우리가 미끄러운 얼음판에서 끝나 생각해봐요. 조심해서 앞으로 숙여서 이렇게 가죠. 조심해서 안 미끄러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무릎팍이 배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허리가 쭉 펴지지 못하고. 허리가 이렇게 쭉 펴지고, 무릎이 뒤로 딱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 자리를 못 잡고 안으로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그럴 때 요렇게 안 나와요. 안에 와서 안에서 요렇게 논다고요. 이건 이렇게 그래도. 그러면 체인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현대 도시 생활에서. 근데 그런 현대 도시 생활을 하고 있는 개한테 하네스를 한다. 근데 주인이 그걸 의식을 하고 가면 돼요. 의식을 해도 거기에 도리가 롤링이 생기죠. 차 운전하는데 앞에 이렇게 차 앞다리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똑바로 못 가죠. 롤링이 생긴다고요. 그럼 무리가 많이 가죠. 제가 딱 신경을 쓰고 가도 거기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속도를 조절하죠.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하네스를 쓰더라도. 전문가니까 가능해요. 근데 일반인들은요, 안 된다고요. 요즘 나가보세요. 걔들이 발이 다 돌아가죠. 가벼운 걔들은 좀 덜하지만. 고관절 슬개골 탈구가 전부 현대 도시 생활에서 오는 겁니다. 유전자가, 유전력이 85%라 그래요. 골든 리트리버가. 고관절이. 제가 20년 전문 브리딩을 해봤어요. 20년 동안 단한 마리에 고관절도 발생 안 했습니다. 우와우, 대단하다.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전 세계 최고예요? 흙밟고 살면 다 그런데. 흙밟고 살면 다 그래요. 자꾸 미끄러운 데서 키우니까 그렇죠. 하네스냐, 목줄이냐, 선택이에요. 그리고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수기 끝난 개들 있잖아요. 체형이 곧바르고 걸음걸이 보행이 잡혀 있어요. 그런 개들은 하네스 쓰면 좋죠. 난 보기에도 좋고. 심지어는 이렇게 있는 다리가요. 가슴이 여기 있잖아요. 가슴이 없이 어깨에 붙어 있는 개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이렇게 걷는 개도 많아요. 왜 그렇게 되겠어요? 도시생활 방이 미끄럽잖아요, 바닥이. 그런 데서 키워서 그렇다고요. 전부 유전 탓합니다, 외국에도. 외국 학자들도 전부 유전 탓이래. 키워보지도 않고, 발병률만 조사해가지고 유전 탓이 85%래요, 유전이. 학자들이 몰라요. 학자 말 책만 보고 믿지 마시라고요. 현장에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외국에서는 학자들이 증명만 하는 거예요. 이 전통개들이나 이런, 뭐, 늑대를 번식하는 것도 학자들이 못해요. 전문 브리더 갑니다. 외국에서 신생견종을, 야생견종을, 원초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개들, 토착견들, 야생개들, 사냥꾼들이 다 연구합니다. 모든 데이터 기록을 다 합니다. 과학자들이 준 토대로. 그리고 과학자들이 검증을 하죠. 같이 합니다. 하네스와 목줄의 장단점. 잘 알고 용도에 맞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걸 쓰더라도 내가 스킬이 있으면 돼요. 누구를 욕할 일이 아니라고요. 아직도 적었어? 이게 아니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